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간만에 표 없는 신성조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야, 이봐. 신성조는 맨날 옛날 시스템 무시하더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은 CPU가 떨어져서 그 그래픽카드 못 써요.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그 예산에 한정적인 사람들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옛날 CPU 못쓸건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인텔 시스템 쓰시는 분들. 이게 요새 나온 그래픽카드 쓰려면은 CPU도 같이 올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도 몇번 보여드렸는 영상인데 7700이랑 1100 게임 프레임 돌린 겁니다. 1100이 7700보다 프레임이 잘 나오죠. i3인데 불구하고 한 3세대 정도 지나니까 보시다시피 어떤 게임을 클릭하든 1100이 7700보다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맞죠? 최소도 잘 나오고 평균도 잘 나와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구형 CPU는 i7이라 하더라도 솔직히 요새 나오는 i3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7700뿐만이 아니라 8700도 요새는 이제 12100한테도 밀릴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어요. 예전에 이런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인텔 CPU 중고 사면 오히려 선해. 여기 있는 건 이제 멀티 성능 기준이라서, 아니, 멀티 성능이야. 요새 나온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임 성능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요새 나온 CPU가 월등히 좋습니다. 한 2, 3세대 지나면은, 구형 CPU로는 요새 나온 신형 CPU를 멀티 성능이든, 게이밍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성조님, 나는 그래픽카드 살 돈밖에 없는데요. 뭐 맨날 시스템 다 갈아엎으래.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째로 갈아 엎을 생각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래픽카드 바꿀 때 CPU랑 메인보드 정도는 같이 바꿀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세 알기가 참 어렵죠.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 좀 팔렸는데 시세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막 엉터리로 2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20만 원 말도 안 된다. 40에서 55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조언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다가 요새는 이제 당근마켓도 그렇고 솔직한 말로 중고나라는 거의 뭐 99%가 업자고 사기꾼이나 뭐 제대로 된 중고 거래 사이트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가면은 비교적 적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가입이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혹시 리뉴얼 PC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리뉴얼 PC. 리뉴얼 PC 솔직히 구형 제품인데 좀 비싸죠. 맞죠? 근데 그 리뉴얼 PC를 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월드와이드 메모리. 월드와이드 메모리라는 데가 전문 그 부품을 매입해주는 업체인데요. 중고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솔직히 딴 거는 별론데, 인텔 CPU는 좀 문의해서 팔만 합니다. 자, 일단 10세대 가격을 보자면은 성준이 10세대 가격 뭐 i9도 30만원밖에 안 쳐져요. 이거 일반 유저한테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 이거 1900 정도 되면은 아직 일반 유저들이 좀더 비싸게 사줍니다. 사줍니다. 물론 수율이 좀 좋아야 되겠지만. 근데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7700 같은 거. 방금 전에 제가 7700 vs 1100을 보여줬잖아요. 7700 얼마입니까? 19만원에 사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만백 얼마 합니까? 만백 뭐다 나와 들어 사면은 한 9만 합니까? 만백 F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밖에 안 하죠. CPU 만백. 네, 보시다시피 내장 그래픽 있는 놈이 14만 원 하고 내장 그래픽 없는 놈은 뭐 9만 원에 삽니다. 뭔 얘기냐면은 뭐7700 정도쯤 되면은 좀 팔고 보드하고 CPU도 같이 살수 있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1100으로 하면 좀 애매하겠죠. 성능 증가 폭이 별로 없을 테니까 12100에다가 뭐 저렴한 보드 돈 조금만 더 붙어서 몇만 원만 넘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7700이랑 보드를 또 같이 판다면은 그러면 이제 비용이 얼추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참고로 이 사이트 광고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요새 9400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9400도 아주 꽤나 괜찮은 가격에 매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9400 i5 이거 살때 여러분 19만원 20만원 밖에 안 줬을 텐데 저거 진짜 제쌀 때는 막 17만 얼마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10만원 11만원 줍니다. 이게 괜찮죠? 내가 찾는 가격에 아직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한 2, 3세대 전 거는 8400도 안 볼까요? 8400이랑 9400이랑 뭐 거의 다르지 않은 제품이니까 비용 차이가 얼마 안날 것으로 보이는데 9만원 하죠. 아니 비용이 괜찮아요. 물론 거의 10년이 지났는 옛날 i7 4790 이런 거는 비용이 좀 비교적 덜 쳐줍니다. 75,000원 이렇게밖에 안 쳐져요. 근데 여기서 뭐4790 쳐봤자 일반 유저들도 솔직히 저 정도밖에 안 쳐주거든요. 또딱 필요한 4790 팝니다. 4790 메모리 세트 14만원. 대충 봐도 시세가 비슷합니다. 매입 업체랑. 매입 업체는 불량이 나지 않으면은 이제 처음에 물건 받아보고 그냥 바로 여기 적혀있는 단가에서 더 깎지 않고 그냥 쳐줍니다. 불량 증상이 있으면은 매입을 아예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경우가 많지만요. 여러분 잘 쓰고 있는 제품은 당연히 불량이 아니겠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것도 구매를 해줘요. 물론 메모리는 여러분 직접 중고 상태에 파는 게좀더 이득일 순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은 여기 보시면 메모리 있죠. 3200 속도 나오는 거랑 저 밑에 속도 좀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2133이라든지 뭐 2666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잘안 팔리는 애들 성능이 떨어져 그런 애들도 똑같은 가격에 매입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잘 팔리는 것들은 당연히 중고 상태 여러분 던져서 팔면 되고 이런 잘안 팔리는 것도 똑같은 가격에 매입해주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매물 내놔도 잘안 팔리거든요. 그런 거는 이런 업체를 이용해서 판매하면 훨씬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제조 10주 차 이내 기준 단가를 좀더 올려준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여기 사이트 잘 찾아보니까 사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파는 게 좋습니다. 여기 팔아도 괜찮은 그래픽 카드는 거의 없어요. 없어서 그래픽 카드는 잘안 쳐주니까 찾아보지 마시고 메모리하고 CPU 정도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최소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알수 있죠. 업체가 이만큼 쳐주니까 유저들은 이거랑 동일한 가격 쳐주거나 조금 더 쳐주겠죠. 이런 데 사용하셔도 괜찮고. 몇몇 제품들은 오히려 일반 유저보다 더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7700 같은 거요. 이거는 윈도우 7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여기 직접 파셔도 괜찮고 뭐 비용 차이가 얼마 안 나면은 괜히 개인 간의 중고거래 골머리 썩는 것보다 여기 업체에 던져가지고 편안하게 비용을 복구받고 그 비용으로 보드랑 CPU 사면은 생각보다 추가 비용이 그리 크게 들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솔직히 좀 싸게 제품을 괜찮게 쓰려면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최소한으로 할수 있는 게 이런 사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나온 이제 3000 시리즈 그래픽 카드 쓰려면요, 웬만하면 CPU도 같이 갈아엎는 게 여러분 오히려 손에 덜 보는 일이에요. 그래픽 카드 샀는데 CPU 성능이 떨어져서 제 성능을 못 낸다면 그 비용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CPU 같은 경우 정말 사기 나쁘지 않은 시기거든요. 5600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 뭐 옛날에 쓰던 9700 이런 것보다 게임 프레임이 잘 나와요. 근데도 이거 20만원도 안한 가게 삽니다. 이거에 EXA320 보드 사면은 대충 26만 7만원 정도면 여러분 보드랑 CPU까지 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만약에 7700 쓰고 있다면 추가가 얼마 되겠어요? 보드하고 이렇게 같이 팔면은 끼값이 5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게임 프레임은 15% 20% 증가하니까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있다면 혹은 구형 시스템 CPU 업그레이드 한번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CPU 쓰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 월드와이드 메모리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해보고 시세보다 괜찮은 가격이면은 편안하게 판매하고 재구매하시면 좀 저렴하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빡세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이 K사전이나 쿨앤조이 들어가서 일일이 검색해서 대충 시세 얼마인지 확인하고 개인 거래하는 게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제작했고요. 리뉴얼 PC나 월드와이드 메모리 광고 아닙니다. 저도 가끔 이제 팔아먹을 때 사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한테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9700 같은 경우는 이 가격에 팔면 얼마 괜찮아요? 아, 9700 23만 원 쳐준대. 노말. 이게 얼마지? 뭐, 더 길어져봤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니까. 9700 가격만 살포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K도 막 20만 원 팔고 있네. 여기 K 20만 원 여기 왜 팔아? 야, 18만 원 팔고 그러네? 야, 그냥 여기다 팔면은 돈더 받는데? 역시, 이 컨버스들도 잘 모르는 경우 있다니까. 월드와이드 메모리. 이 업체 좀 오래된 데라서 사기도 안 차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팔아보면 됩니다. 자, 갈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